오늘의 이슈입니다. 게놈 기술과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려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울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2월 20일 2017년 울산 명장의 전당 등재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기 시정홍보위원과 울산시 생활공간 모니터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관하고 시정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박물관 재개관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인 장생포 고래박물관을 이진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울산 시민의 시정 뉴스,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게놈 기술과 빅데이터를 산업화하려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속속 울산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유니스트의 게놈산업기술센터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1월 국책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약연구원과 공동협력 MOU를 추가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사업주관인 게놈산업기술센터와 협약한 기관은 울산시 밀양시,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병원, 테라젠이텍스, 제로믹스, 클리노믹스, 제로텍, 안전성평가연구소, 데이터커맨드, 연세대, 부산대, 제주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15개 기관으로 늘었습니다. 협약기관들은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인적, 물적, 인프라 사용, 기관별 공동 게놈과제 추진, 게놈 해독과 분석 공유, 게놈산업의 상용화 및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한국인 게놈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게놈 기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주력산업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제조, 정보, 기계, 신소재의 융합산업으로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확장시켜 울산을 게놈 기반 바이오메디컬 산업 4차 산업혁명의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2월 20일 울산박물관 2층에서 울산이 배출한 명장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명장의 전당 등재식을 가졌습니다. 대상자는 2017년에 선정된 명장 2명으로 오정철 명장은 현대중공업에서 30여 년간 기계조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 대표 숙련 기술인으로서 2017년 기계조립 분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신규현 명장은 현대자동차에서 32년째 근무 중이며 2013년에는 품질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 제안왕에 올랐습니다. 올해는 등재식 이후 지역기술 숙련인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등재 대상자와 명장 울산지회 임원진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 자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조성한 울산 명장의 전당은 대한민국과 산업수도 울산 발전에 기여한 명장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2012년 울산박물관 2층에 설치됐습니다. 지난 2월 20일과 21일 제2기 시정홍보위원 54명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관하고 시정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시정홍보위원들은 평창올림픽 플라자, 강릉올림픽파크 등 올림픽 부대 시설을 견학하고 2월 20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리는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특히 위원들은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개최되는 울산 태화강 정원박람회 홍보 등 평창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울산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 생활공간 모니터단도 봅슬레이 경기와 아이스하키 경기를 참관하고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시도 행사의 날 지역 홍보관 및 상품관을 관람하고 평창올림픽 플라자, 강릉올림픽파크 등 올림픽 관련 시설을 시찰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울산 테크노산단의 핵심 사업이자 울산형 실리콘밸리 역할을 수행할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울산 산학융합지구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사업비 총 968억 원이 투입된 울산 산학융합지구의 주요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울산대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유니스트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기업연구관 등으로 건립됐습니다. 울산시가 조선업 불황과 자동차 생산 부진 등 고용 불안에 따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재정 신속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액은 총 2조 4,510억 원으로 정했으며 특히 상반기 목표액의 52.4%인 1조 2,831억 원을 1.4분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사업, SOC 사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가 사업 추진 18년 만에 첫 삽을 뜹니다. 울산시가 오는 2월 27일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센터는 총 사업비 1,678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착공해 오는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은 전시장, 컨벤션홀, 회의실, 주차장, 업무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이 건립됩니다. 2017년 울산은 방문의 해로 목표 관광객을 훌쩍 뛰어넘은 약 721만 명을 유치했죠. 이번 연도에는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울산 관광 브랜드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마 울산을 대표하는 박물관들의 재개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재개관 시리즈, 첫 번째 주인공이 어떤 곳인지 울산 플러스에서 확인하시죠. I'm a beautiful girl, 난 beautiful girl. 미모는 나의 무기. I'm a beautiful girl. 저 어디 바뀐 거 없어요? 아니요. 짜잔! 새 옷 샀지롱. 여자의 변신은 무죄! 이렇게 옷만 하나 바꿔도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네, 오늘 저처럼 이렇게 새 옷을 바꿔 입은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로 나왔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가보시죠! 난 뷰티풀 걸. 네, 이곳은 옛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장생포입니다. 이 장생포에는 국내 유일의 고래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죠. 고래박물관이 재개장을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구부터 확 뒤바뀌었어요. 기존 박물관에서는 2층 이쪽으로 입장을 하셔서 2층 갔다가 3층 그리고 1층 순으로 관람을 하셨었는데요. 이번에는 1층이 입구로 바뀌었습니다. 1층으로 들어가셔서 1층, 3층, 2층 이 순서대로 동선으로 관람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동선이 바뀐 만큼 또 안에 짜임새도 아주 촘촘하게 재밌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죠. 지난해 고래박물관을 찾은 관광객 수가 무려 약 21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최근 재개관을 한 이후에 주말 기준 약 3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등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담당자님, 이 고래박물관은 워낙 이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자리 잡은 곳인데 이번에 새 옷을 입고 탈바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저희가 재개관을 했고요. 저희 고래박물관이 2005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그렇죠. 네. 그럼 건물 내부가 거의 10년 이상 된 건물이, 물론 중간에 뭐 리모델링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바꾼 건 처음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불편했던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 시설물, 이런 것들이 개보수가 필요했고, 그다음에 고래박물관다운 이런 뒤에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는 네. 이런 전시물들을 과감하게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수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네.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진입로를 들어서면 장생포의 역사와 고래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 체험 공간으로서 고래 소리도 들어보고 점토로 고래도 만들면서 고래에 대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3층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바다 우리고래 메인 전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관찰되는 혹등고래, 범고래 등 총 다섯 종류의 고래 골격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고요. 고래잡이의 역사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미끄럼틀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끄럼틀을 이용하면 대형 고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재미난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화재 시에는 대피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참 재밌어 하겠지만 일거 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두말하지 않고 제가 대형 고래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미끄럼틀을 타고 슝 2층으로 내려오면 고래와 즐길 수 있는 디지털 체험교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래뼈와 키재기, 영상 속에서 고래와 함께 찰칵찰칵 사진을 남기는 포토존, 대형 고래를 직접 색칠해 바다 화면으로 전송하는 인터랙티브 체험 등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친근하게 고래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우사님, 이번에도 재개관을 맞이해서 특별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전에는 이게 특별 전시실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개관을 하면서 신설을 했고요. 비록 작은 전시관이긴 하지만 저희 고래박물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내용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특별 전시는 지금 방부대 안각화 속에 이제 고래 부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잡이인데 이 고래하고 고래잡이가 중요한 이유는 이 북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이 해안에 있는 네. 나라들이 사실 그 해양 어로 문화라고 있습니다. 그 해양 어로 문화가 조금 이렇게 생소한 네. 단어이긴 한데요. 그 해양 어로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거든요. 선사시대 유물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얘기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이 특별 전시회는 암각화의 발견, 암각화 연구, 암각화 보존 등 총 3개 부스로 나뉘어 있는데요. 울산의 선사시대 해양 어로 문화의 기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고 반구대 암각화 3D 모형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고래를 주제로 한 최초 관광지 장생포에서는 3월에는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어린이 고래 테마파크, JSP 웰리 키즈랜드도 함께 개장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은 정기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오시면 오전과 오후 각각 2회씩 총 4회에 걸쳐서 해설사님의 생생한 해설을 들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어디로 갈지 나들이 고민하신다면 새로 개장된 장생포 고래박물관으로 오시면 어떨까요?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문화와 생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 교육인 아트클래스의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18년 새롭게 진행되는 대국박물관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개굴개굴 봄이었어요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대국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시립교향악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니콜라이 알렉세예프의 취임 첫 연주회가 오는 2월 23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의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